여기는 제가 근무하는 직장인 도리촌 영농조합 법인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 저 멀리 아래 동네보다도 해발이 여기는 대략 한 500고지 정도 되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가운데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계곡 양쪽으로 한 6만 300평 정도의 산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이 6만 평이다 보니까 해발 450고지에서 저 위에 한 850고지 정도까지 6만 300평이 길다랗게 물이 흐르는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에다가 현재 자생하고 있는 약초들도 많고 또 필요에 의해서 또 이렇게 약초를 심고 그렇게 가꾸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기는 돌복숭하고 저 모과나무하고 그렇게 심어 놓고 있는데 돌복숭은 이제 가을에 열매를 따서 효소도 만들고 또 장아찌도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모과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아주 큰 나무는 큰 나무로 자라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열매가 열리면은 그걸로 뭐 식초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지금은 아직까지 여기가 해발 500고지 정도의 산속이라서 낮은 지역 저 아래 동네가 있는 낮은 지역보다는 풀들이 좀 늦게 올라오는 편인데 지금 여기는 제가 작년 가을에 도라지 씨앗을 지금 파종을 해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 봄에 도라지가 발아가 되려는지 안 되려는지 아직까지는 좀 궁금한 상태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겨우 진화물이 이 정도 크기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씨앗에서 발아하는 도라지는 아직까지 보이질 않고 이렇게 이제 진화물만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진화물이 올라오네요. 원추리도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원추리도 어린 싹은 부드러운 어린 싹은 나물로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 원추리 싹을 이제 우리 선조들은 넘나물이라 해서 무시래기 엮듯이 새끼줄을 꼬으면서 이걸 원추리순을 따서
묶어서 처마 끝에 매달아서 말려놨다가 정월 대보름이 되면은 나물로 먹었던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이고, 있는 나물이고, 이 나물 속에는 신경 안정 물질이 있어가지고, 이 나물을 많이 먹으면은 근심 걱정을 잊게 만들어준다고 해서, 이젤망자 근심우자 해서 망우초라고 부르고, 또, 임신한 산모가 먹으면은 아들을 낳는다고 해서 의남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가 전부, 이 원추리 군락지인데, 원래부터 원추리가 자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봄에 한번, 원추리 순이 부드러울 때 따서 직원들이 점심 먹을 때 데쳐가지고 새콤달콤하게 무쳐서 반찬으로 먹었는데 직원들이 굉장히 들큰한 감칠맛이 난다고 좋아하고 잘 먹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두릅이 이렇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여기 산에 보면은 곳곳에 두릅밭입니다. 여기는 매끄로만 이렇게 두릅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완전히 두릅이 군락을 이루고 밭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릅을 따가지고 장아찌도 담그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제 두릅이 어느 정도 있어야 딸수 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지금 점심시간 되기 전에 잠깐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말쯤에는 다음 주 월요일 날또 경남 MBC와 약초를 소개를 하고 그 약초를 이용을 해서 약선 음식을 만드는 걸 촬영을 해야 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두릅을 따서 장아찌 담그는 과정을 촬영을 해도 될 정도로 자라줄려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이게 보이는 나무 이것들이 전부 다 두릅 나무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땅에는 묵은데 이거는 전부 고사리떼인데 여기서 고사리도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여기는 이제 오전에만 잠깐 햇빛이 들고 오후가 되면은 해가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뒤에 산 능선과 요 소나무에 가려가지고 햇볕이 오전에만 잠깐 이렇게 들어와서 아직까지 고사리가 많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사리를 해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따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있어야 고사리가 올라올 것 같아요. 고사리 묵은 데가 이렇게 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오는 고사리는 엄청 통통하게 그렇게 올라옵니다. 이제 두릅들이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한꺼번에 다딸수 있을 만큼 균일하게 크지는 안 하겠지만은 따서 장아찌 만드는 거 촬영할 정도의 양은
확보를 할 수가 있겠네요. 저 안쪽으로 보이는 것들도 전부 다 투름 나무들인데, 여기 말고도 또 저 위쪽으로 우리 도리촌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산 850꼬지까지 오르는 길에 보면은 곳곳에 두릅받칩니다. 아, 이런 거는 지금 많이 커서 이제 장아찌, 다음 주에 장아찌 담는 거 촬영해도 될 정도네요. 아이고, 여기는, 이거는 너무 놔두면은 쉐어버리겠습니다. 이거는 따야 되겠습니다. 따서 점심때 반찬으로 먹든 해야 되겠네요. 너무 기다란 거는 따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두면은 억셔져 버릴 것 같아서 점심때 직원들 점심 먹을 때 반찬으로 활용을 해야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맛보는 두릅입니다. 이런 거는 다음 주쯤에 촬영하기 좋을 크기로 자랄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조팝나무입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쌀이나무라고 그러는데, 쌀이나무는 한 7월, 8월, 9월경에 꽃이 보라색으로 피는 게 진짜 쌀이나무고, 이거는 조팝나무입니다. 이제 이것도 꽃이 크기는 작습니다만은 꽃을 듣고서 꽃차를 만들 수가 있고, 여기 이렇게 묵은 가지에서 새로 솟는 새수는 나물로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조팝나무에도 이제 이뇨작용, 해열작용이 있는데, 서양에서도 이 조팝나무 속에 있는 성분을 농축해서 만든 약이 바로 아스피린입니다. 이 두릅이 한꺼번에 자라질 않으니까 매일매일
올라와서 이제 먼저 크는 것부터 따야 되겠습니다. 이 한꺼번에 다 따려고 하다가는 먼저 핀 것들은 억셔져 버릴 것 같아요. 아하, 이거는 서리를 맞아서 시들었습니다. 찔레순도 이제 따서 장아찌도 담그고 덮어서 또 차도 만들어야 될 정도로 자라기 시작을 했네요. 이제부터 엄청 바쁘게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 어릴 때는 산에 소 풀뜯기로 올라오면은 그때만 해도 뭐 군것질거리가 흔하지 않던 시절이었으니까 먹을 것이 귀하고 하니까 이 찔레나무 밑에서 새로 손가락 굵기처럼 통통하게 올라오는 순을 꺾어서 껍질을 까고 간식거리로 군것질거리로 그렇게 먹었었는데 그렇게 껍질을 까가지고 먹어보면은 약간 단맛이 나는 그런 군것질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어릴 때의 추억을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묵은 줄기에서 새로 돋는 새순 요런 것들은 이제 뭐 껍질 까서 줄기를 먹을 정도는 아니니까 요걸 따가지고 이제 장아찌도 담그고 덮어서 잎차도 만들고 그렇게 활용을 해왔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엄청나게 바쁜 하루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한 나무에 두릅 엄청 몇 개씩 따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좀 가느다란 두릅은 이렇게 좀 일찍 피고 이렇게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굵은 두릅은 이렇게 아직 총알같이 이렇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굵은 나무들이 순이 이렇게 가느다란 나무보다는 좀 늦게 피어납니다. 아, 여기도 원추리가 있네요. 원추리 꽃이 피면은 여기도 원추리가 제법 많이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는 원추리가 굉장히 많네요. 그 원추리 꽃이 피면은 원추리 꽃도 따서 꽃밥을 지으면은 밥이 쌀이 노랗게 원추리 꽃물이 들어서 아주 예쁘게 그렇게 자랍니다. 저 밥이 됩니다. 이제 이게 조팝나무 순도 조만간 따서 나물 데쳐서 말려가지고 나물로 만들어 둬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도리촌에서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제가 여기 합류함을 해서 약초를 이용한 약선 음식 만드는 거
또 산에 가면은 이 풀이 저 풀 같고 저 풀이 이 풀 같아서 도대체가 먹는 나물 겸 약초 잎인지 또는 맹독을 함유하고 있는 독초인지 구분 못하는 분들을 주말에 모아서 이제 약초 실물 프로그램 진행하는 약초 학교, 또 그런 약초를 이용해서 먹는 건강 먹거리, 약선 음식을 만드는 과정, 그런 걸 이제 저기 보이는 사무실에서, 사무실 겸 우리 직원들이 모여서 점심도 먹고 차도 한잔 마시면서 쉬는 공간, 저기에서 이제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할 계획이고, 지금은 현재 도시에 살면서 마트에서 된장, 간장, 고추장을 사다가 뚜껑을 따고 그냥 둬도 곰팡이도 안 피는 방부제 잔뜩 들어간 그런 된장, 간장, 고추장을 먹기 싫으신 분들이 가을에 여기에 와서 1박 2일 동안 숙식을 하면서 이제 간, 위장, 당뇨, 고혈압, 중풍, 암이라고 하는 현대 성인병에 좋은 약초를 저기에 보이는 저 가마솥에다가 그 약초를 달해서 이제 그 달인 물에다가 콩을 삶아서 메주를 만들고, 또 메주를 이제 한 2, 3개월 숙성시킨 후에 와가지고 또 이제 그 약초 달인 물에다가 소금을 녹여서 메주를 담그고 해서 이제 고추장 된장을 만들어 둔 장독간입니다. 이제 저 항아리마다 보면은 다 주소, 이름, 전화번호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여기가 가까운 이제 덕유산, 지리산 자락에 있는데, 지리산에 이제 뭐 봄철에 철쭉제, 또 여름에는 휴가, 또 가을에는 단풍 구경하러 왔다가 이제 필요한 만큼 퍼갖고 가서 먹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에서는 뭐 아파트 베란다 같은데 항아리를 보관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항아리도 대행해서 보관을 해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현재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지 올해부터 제가 방송 매주 출연하는 걸 보고 이제 약선 요리, 약초 실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문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이런 산길을 걸으면서 약초 실물도 가르치고 또 그런 약초를 이용해서 음식 만드는 것도 가르치고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걸 꺼려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문의 전화만 자주 오고 있고, 저도 바이러스가 날씨가 따뜻해져서 빨리 사그라들면은 시작을 해볼까
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두릅이 자칫하면 쉐버릴 뻔했네요. 아주 굵은 나무에 크게 자랐습니다. 아, 저 위에도 있는데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모두 다 모과나무입니다. 작년에도 여기서 모과를 많이 따가지고 제가 모과 액기스를 만들어 놨는데 올해도 모과 액기스를 만들고 식초도 담그고 해야겠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있으면 억세서 못 먹겠습니다. 며칠 더 있다 따도 될 정도로 여기까지는 얘는 화살나무 새순입니다. 이제 화살나무 새순을 우리 선조들은 횟잎, 혼잎 나물이라 해가지고 듣고서 차도 만들어서 마시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병에도 약으로 썼는데 이제 소갈증, 즉 말해서 이제 당뇨, 현대에는 당뇨라고 그러고 옛날에는 이제 소갈증이라 소갈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도 약으로 쓰고 또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항암 성분이 엄청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항암 제약회사에서 항암 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진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직장이 있는 여기 함양군에는 상림숲이라는 숲이 있습니다. 그 숲이 이제 옛날 신라시대 때 최치원 선생이 함양 군수로 부임을 해가지고 하천이 넘쳐서 동네까지 물이 들어오고 논밭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농작물을 썰어가버리고 하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물을 막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서 방수림이라 그러죠. 이제 바람을 막기 위해서 심은 나무를 방풍림이라 하고 물을 막기 위해서 심은 나무를 방수림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최초에 조성된 방수림 숲입니다. 거기를 갔다가 이제 함양군에서 그 숲 울타리를 화살나무를 심어 놨는데 이 시기에 새순이 돋으면은 함양읍에 사시는 분들이 그 새순을 전부 다 따가지고 뭐 덮어서 차를 만들어 마신다든가 그렇게 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면서
담장용으로 심은 거니까 야트마하게 그 전정을 해줘야 되는데 일부러 군에서 사람들 시켜서 전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새순을 따버리니까 나무가 커질 않아서 전정 작업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인기를 끄는 나물 겸 약초가 되어버린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 이거 트럭이 곳곳에 널려 있다 보니까 이거 찾아다니면서 매일매일 억세지기 전에 따모으는 것도 일이네요. 여긴 그래도 이제 약초도 심고 또 여기에 필요에 의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을 하룻밤 재울 숙소도 만들 그런 예정지라서 이렇게 나무를 큰 나무들 감벌하고 이렇게 팽탄 작업을 해놨는데 여기는 이제 햇볕이 많이 들어오니까 두릅이 조금 일찍 피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 위쪽으로 해발 한 800꼬지까지 올라가는 길에는 나무숲이 그대로 있으니까 아직 숲 그늘에 가려서 두릅이 피지는 안 하고 있던데 여기는 매일매일 이제 억새지기 전에 돌아다니면서 꺾어야 되겠습니다. 얘는 쥐 오존풀입니다. 뿌리에서 쥐 오존 냄새 같은 그런 찌린내가 나기 때문에 쥐 오존풀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신경 안정 물질이 들어 있어 가지고 불면증이나 두통 그런데 정신분열증 같은데 약으로 쓰는 풀입니다. 약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부드러운 순은 나물로도 먹습니다. 이제 바로 새싹이 올라오면서 바로 이렇게 꽃망울을 맺고 올라온다고 꽃대나물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부드럽고 통통한 이 순을 잘라서 데쳐 가지고 무쳐 먹고 그렇게 나물로 활용을 하는 풀입니다. 이제 원추리가 엄청 많이 올라오네요. 올해 원추리 꽃이 피면은 꽃을 김치도 담그고 꽃밥도 만들어 먹어보고 해야겠습니다. 아, 여기에 개별꽃이 엄청나게 군락을 이루고 자라고 있네요. 이 뿌리를 캐보면은 인삼과 모양이 닮았고 또 사포닌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맛도 인삼하고 똑같은 맛이 납니다. 이걸 이제
중국에서는 태자삼이라고 부르면서 약용하는데, 이제 태자삼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명나라를 건국한 명태조 주원장의 죽은 아들이 나라를 세우는 전쟁을 하는 통에 일찍 죽은 아들이 묻힌 무등가에서 이 풀이 처음으로 발견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 태자삼이라고 해가지고 약용을 하는데, 명나라 시절 본초강목을 저술한 이시진이라는 의학자가 중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알려지지 않은 약초, 그 지역에만 자생하고 있는 약초, 그 약초를 민간에서는 어떤 병의 약으로 쓰는지 그런 자료 수집하러 다니는 시기에 어떤 지역에 갔더니 흉년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길거리에 막 사람 굶어 죽은 시체가 널려 있고 그런 해가 연도가 있었는데, 그 어떤 집에 가니 이제 그 집 사람들은 건강이 아주 좋고 기력이 좋아서 그 연유를 물었더니 이 풀을 캐다가 뿌리까지 캐다가 이 줄기와 잎까지 다 넣고 꽃까지 다 넣고 죽을 끓여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시진이도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면서 이제 이 개벨꽃 태자삼으로 끓인 죽을 얻어 먹었는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난 아침에 아주 몸에서 기운이 충만한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면역력 떨어지고 또 기운이 쇠해서 기력이 딸리는 그런 병에 약으로 쓰기 시작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릅을 데치기 위해서 굵은 소금을 넣고 물이 팔팔 끓으면은 손질한 두릅을 넣어서 데칠 겁니다. 이렇게 봄철에 돋아나서 먹는 나물들 데칠 때 이렇게 소금을 넣어서 데치면은 그 나물 색이 유난히 초록색이 진하게 데쳐집니다. 그래서 모든 나물들 데칠 때는 이렇게 굵은 소금을 넣어서 데쳐주는 게 나물 색깔이 이쁘게 데쳐집니다. 젓가락 따기 안 힘들게. 이거만 먹어도 많다.
제가 만드는 약선 요리는 간단하게 만듭니다. TV에 약선 요리 전문가들이 나와서 약선 요리 만드는 거는 사람 뭐 보기 좋게 하려고 이것저것 넣고 울긋불긋하게 그렇게 만드는데, 저는 이제 이 약초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향, 씹는 맛, 그걸 살리기 위해서 초간단하게 그렇게 만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매번 나물 무칠 때마다 된장을 양념 만들기가 귀찮아서 한꺼번에 만들어 놓고 쓰는 된장 양념입니다. 거기에 어제 계곡에서 뜯어온 미나리 냉이를 그냥 마늘만 찌어 넣고 이렇게 버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재료 많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무치면은 미나리 냉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 향, 이런 것이 맛이 변하지 않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 된장 양념은 통은 이제 이게 마트에서 파는 통인데, 이제 이걸 양념을 만들 때 된장에다가 표고버섯 가루, 새우가루, 멸치가루를 갈아 넣고 고추장 조금 섞고 그렇게 이렇게 한 통을 만들어 두면은 봄나물 무칠 때마다 양념을 새로 만들 필요 없이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릅도 끓네요. 이제 두릅에는 독성이 있어서 생으로 그냥 먹으면은 절대 안 되는 봄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데쳐서 익혀서 먹어야 설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독이 데치는 과정에 다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미나리 냉이는 이제 주로 계곡가에 자생을 하는데, 잎에 생긴 모양은 미나리를 담고 맛이나 향은 냉이와 똑같은 향이나 맛이 나기에 미나리 냉이라고 부릅니다. 삶아서 씻어서 물 빼고 이렇게 이제 초고추장에 찍어서 숙회로 먹을 겁니다.